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책입니다. 오늘도 산에 나왔어요. 오늘의 산은 백패킹 박쥐로 유명한 노고산입니다. 노고산은 북한산이 전체 조망되는 산으로서 박쥐로 유명합니다. 오늘 코스는 솔고개로 시작해서 정상 지나 흥국사로 내려갈지 사마리로 내려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럼 같이 산행하시죠. 감사합니다. 노고산 산행 출발은 대부분 흥국사에서 시작하는데 저희는 거꾸로 솔곡에서 시작합니다. 산객들이 많이 안 나져서 그런지 낙엽이 많이 쌓여있네요. 낙엽 밟히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벌레들도 겨우살이 준비를 하나 봅니다. 고치를 만들었네요. 계속 오르다 보면 군무대 철조망이 보입니다. 고치가 또 있네요. 한릉선 타고 넘으면 일영유원지 가는 길이 보입니다. 저희는 노고산으로 가야 되겠죠? 또다시 군부대 철망 옆으로 쭉 올라갑니다. 철조망 끝으로 깔딱 고개가 나옵니다.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참 미끄러워요. 조심. 나무 사이로 노고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한산 삼각산도 보이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한 고개를 또 넘다 보면 군사 도로가 나옵니다. 군사 도로를 따라 쭉쭉 올라갑니다. 오늘의 코스는 초반 2km 정도만 빡세면 그다음부터는 편안한 길입니다. 억새길이 눈치가 있네요. 드디어 북한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도봉산도 보입니다. 정상 군무대로 우회합니다.
와우, 행운입니다. 오늘은 해무리가 출몰했네요. 보이시나요? 해무리의 영롱한 자태가. 12시가 다 와가는데 아직까지 텐트를 철수하지 않았네요. 저도 백패커지만 지킬건 지켜가면서 해야지 길고 오래 갈 텐데 참말로 백패커님들 지킬건 지킵시다. 그래도 해물이랑 북한산은 정말 멋집니다. 이런 멋진 풍광이니 백패커들의 성지이지요. 이제 정상 헬기장에서 슬슬 하산합니다. 하산길도 낙타 능선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재밌습니다. 맛있는 점심 후에 커피 타임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따뜻하게 편하게 쉬었다가 하산합니다. 이 길은 봄이면 진달래 길입니다. 흥국사에서 출발하시면 첫 번째 조망이 터지는 포인트입니다. 북한산 주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저수지로 내려갈까 흥국사로 내려갈까 고민하다가 흥국사로 결정했습니다. 흥국사 길은 되게 가파릅니다. 미끄러우니 조심조심 하세요. 오랜만에 오니 길이 새로 나 있네요. 새로 난 길로 가봅니다. 배낭 메고 오를 때는 이 길이 전의 길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 드디어 흥국사에 다 왔네요. 오랜만에 오니 흥국사도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오늘도 안전하고 깨끗한 산행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또 와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